버전들이 많아요. 그런데 그 요절한 가수 그러면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매번이 회자된다마는 배호 씨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양반은 뭐 30 채 못 살았죠. 그런데 그 악단에서 드럼을 쳤습니다. 북을 치던 사람인데 외삼촌인 김광빈 선생이 작곡을 하시는데 이분의 청으로 노래를 하기 시작했답니다. 그런데 30 되는 해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많은 노래를 히트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. 근데 지금 생각하면 큰 병이 아닌데도 그때는 돌아가시기 40년 전인데 그때는 이 병이 굉장히 중한 병이어서 결국은 살지 못했습니다. 그러나 그 배호 씨가 남긴 노래는 우리 주위에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애창이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배호 씨의 노래 몇 곡 듣겠습니다. 큰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